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세 분을 뽑아서 제가 장수풍뎅이 유충 두 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밑에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준벅TV의 준벅입니다. 아, 2주 만에 찾아뵀어요. 너무 바빴어요. 제가 뭔가 좀 더 일찍 오고 일찍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채집할 시기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좀 여러 이유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집을 이제 저번 주에 해놨어요. 저번 주에 해놨는데 영상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에서야 만들어서 올리게 될 것 같네요. 제가 미리 채집해 놓은 곤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엄청나게 무서워. 막 보기만 해도 벌벌 떨고 쏘였다 하면은 막 아 나 죽네 막 이러는 곤충이 있어요. 그 바로 장수말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시기에만 채집을 밖 야외에서 채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장수말벌 여왕벌을 채집을 해놨고요. 한번 그러면은 장수말벌 여왕벌 보러 가보시죠. 뭐 일단은 무서워 죽겠습니다. 다들 각오는 되셨죠? 장수말벌이 얼마나 무서운 곤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신 소리 들리시나요? 와, 이게 바로 장수말벌 여왕벌입니다. 미쳤죠. 아, 설명충 설명받아라. 아, 이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의 정확히 말하면 여왕벌이죠. 와, 지금 일단 날개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날벌 나는 날벌 나는 이 정도예요. 지금 배가 실룩거리는 게 산소 부족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렇게 허덕거리는 것 같은데. 와, 아마 올해 첫 장수말벌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꿀벌 집에 쳐들어가게 되면 한 5마리 정도가 쳐들어가요.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쳐들어가게 되면은 집 하나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벌집 하나가 사라지는 그런 마술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양봉농가에서는 거의 뭐 장수말벌이 최고 골칫덩어리 아닌가. 근데 하지만 요즘에 외래유충으로 들어온 등거운 말벌이 더 말썽을 피우고 있어서 뭐 장수말벌은 신경도 잘 안 쓰죠. 그래서 보면은 말벌의 눈은 일단 견눈과 혼눈, 지금 보이시는 가장 큰 눈이 견눈이고요. 더듬이 가운데 이마 중앙 보이시나요? 이마 중앙 보이시나요? 저쪽에 점 세 개가 박혀 있습니다. 저게 바로 혼눈이라 해서 곤충들의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눈입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보통 견눈과 혼눈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큼지막하니 잘 보여서 좋네요. 핸드폰 있죠? 네. 이만합니다. 그냥 이만해요. 느낌 아셨죠? 이제 어마무시하죠 크기가. 와씨 무서워. 장수말벌은 국내 토종이고요. 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봉군이라고 하면은 한 벌집당 보통 몇 마리일까? 한 1,000마리 정도 있으려나? 1,000마리 정도 유지를, 큰 벌집에서 한 1,000마리 정도 유지를 하고요. 독을 침을 이용해서 뽑기도 하지만 얼굴에 눈에다 뿌리기도 합니다. 장수말벌 여왕벌 채집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엄청 크죠? 거의 막 크기는 한 8cm? 너무 큰가? 7cm, 8cm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십몇 년, 한 언 20년 동안 곤충을 채집해 본 결과 여왕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8cm가 확실하고요. 아마도 나는 소리도 들으셨겠지만 일반 곤충과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거의 뭐 헬리콥터 나는 소리가 나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수말벌은 국내 토종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만 분포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럽 쪽 같은 데는 장수말벌이 따로 살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류가 살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수말벌을 한 마리 저희가 이제 뭐 죽일 때마다
몇백 마리의 장수 말벌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양봉하시는 분들께는 막 와 나이스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에서는 뭐 장수 말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채집은 안 되겠죠. 과하게. 그래서 아무튼 장수 말벌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는 늦지 않고 꼬박꼬박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